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드론을 직접 조립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변속기를 조립하면서 BEC를 제거하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전자변속기의 경우에는 BEC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드론의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개의 BEC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 개의 변속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속기는 반드시 BEC 기능을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BEC 기능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행 컨트롤러나 수신기, 변속기 등 연결되어 있는 전자 부품들에 조금씩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영구적으로 부품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에 사용하신다면 BEC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옵토 변속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한 이 오프닝을 들으시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BEC가 뭐길래 도대체 이게 괜히 들어있어서 이걸 또 뭐 없애라 마라 하는 건지 또 옵토 변속기는 뭔지 이 BEC와 옵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C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SC는 Electric Speed Controller의 약자로 전자변속기를 의미합니다. 변속기는 모터의 회전 속도를 변경해주는 장치인데요. 전자변속기이므로 이거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모터의 회전 속도를 변경해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전자변속기가 나오기 전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모터의 회전 속도를 변경해주는 수동식 변속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동력용 배터리와 모터 사이에 커다란 저항이 있고 이 저항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서버를 사용해서 저항값을 수동으로 변화시켜서 전기가 흐르는 양을 조절하는 게 약 30년 전까지 사용하던 수동식 변속기의 모습이고 보통 RC카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수동식 변속기를 사용할 때는 동력용 배터리와 수신기용 배터리 두 개를 같이 사용해야 됐습니다. 동력용으로는 6V에서 8.4V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신기와 서버는 4.8V에서 6V 사이에서만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신기와 서버를 위해서 AA 사이즈 건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6V 배터리 팩이 필요했고 수신기용 배터리는 모터를 돌리기에는 너무 전력이 약했기 때문에 메인 동력을 위해서 6V에서 8.4V 배터리를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즉, 전동 RC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배터리를 사용해야 됐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전자변속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RC카에는 전자변속기를 사용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행기를 먼저 접하다 보니까 200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합니다. 전자변속기, 즉 ESC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ESC 제조사에서는 이 전자변속기에 특별한 기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추가된 기능은 바로 동력용의 고전압 배터리를 수신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추어주는 기능입니다. 이 특별한 기능이 추가된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수신기용 배터리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용자는 단지 하나의 배터리만 충전해서 사용하면 됐고 사용 중에 수신기 배터리가 다 닳아서 추락하게 되는 슬픈 일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별도의 수신기용 배터리가 없어도 됩니다. 전자변속기에 배터리를 제거하는 회로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터리 일리미네이터 서킷, 즉 BEC입니다. 정리하자면 BEC는 동력용 배터리의 높은 전압을 수신기와 서버가 사용할 수 있는 4.8V에서 6V의 전압으로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BEC가 내장된 변속기를 사용한다면 동력용 배터리 하나만으로 수신기에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BEC가 없는 변속기를 사용한다면 동력용 배터리 따로, 수신기용 배터리 따로 사용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불편하게 사용하겠나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ESC에는 BEC가 내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BEC가 있는 변속기가 당연히 무조건 더 좋은 걸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긴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BEC가 내장된 전자변속기가 나온 이후 사람들은 하나의 배터리만 가지고 RC를 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잘 가던 자동차들이 갑자기 조종이 안 돼서 막 달아나거나 잘 날던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전자변속기가 나오기 전에도 종종 있는 일이었는데요. 보통 동력용 배터리는 잔량이 남아있는데 수신기용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면 모터는 계속 돌아가는데 수신기가 꺼져버리면서 이렇게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자변속기잖아요. BEC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력용 배터리가 있으면 수신기용 전원도 분명히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종불능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정답은 BEC에서 발생하는 잡음, 노이즈에 있었습니다. BEC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일반적으로 스텝 다운 레귤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RC에서는 BEC나 레귤레이터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스텝 다운 레귤레이터는 크게 리니어 방식과 스위칭 방식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 방식은 한국어로는 선형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 스위칭 방식과는 다르게 전기가 끊기지 않고 선처럼 쭉 계속 나오는 방식입니다. 리니어 방식은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열 손실 방식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12V를 5V로 낮춘다면 12V 중에서 7V만큼은 열로 만들어서 버려버리고 나머지 5V만 살려놓는 방식입니다. 왠지 딱 보기에도 효율이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12V 중에서 7V의 전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전기를 물처럼 허공에 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열로 변환시켜서 갖다 버리고 나머지만 보내줍니다. 리니어 방식의 단점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열이 많이 난다는 것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방식 BEC를 사용할 때는 전압 차이가 적은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22V를 5V로 낮춘다면 무려 17V의 전기를 열로 만들어서 손실시켜야 되기 때문에 발열이 매우 심하게 됩니다. 반면에 6V를 5V로 낮춘다면 1V만 버리면 되니까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잠시만 샛길로 빠질게요. BEC는 ESC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론에 많이 사용하는 부품 중에 영상송신기와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장치의 재원을 보면 전압의 지원 폭이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송신기는 동작 전압이 7V에서 20V까지입니다. 이건 이 영상송신기의 모든 회로가 7V에서 20V까지의 전압 범위 내에서 모두 동작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영상송신기에는 최대 20V의 전압을 7V로 낮춰주는 BE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V의 전원을 연결하더라도 내장된 BEC를 통해서 7V로 전압을 낮춰서 작동하게 됩니다. 즉, 내부 회로는 7V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리니어 BEC는 전압 차이가 높으면 열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상 송신기는 안 그래도 열이 많이 발생하는 장치인데요. 입력되는 전압까지 높으면 내장된 BEC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더해져서 발열이 엄청나게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장치가 지원하는 최저 전압을 넣어주는 것이 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송신기의 경우에는 7V의 전압을 넣어주면 가장 좋겠죠. 다시 BEC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앞서 리니어 방식 BEC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스위칭 방식 BEC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리니어 방식 BEC는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남는 전압을 열로 손실시킨다고 했습니다. 스위칭 방식 BEC는 이러한 낮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생겨난 방식으로 전기를 아주 빠르게 온, 오프하면서 전압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12V를 6V로 낮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12V의 전기를 그냥 쭉 계속 보내면 12V가 그대로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12V의 전기를 아주 빠르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반복한다면 전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위칭 방식은 전기가 순간적으로 끊겼다 연결되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리니어 방식과는 달리 비선형 방식입니다. 열로 전기를 손실시키지 않기 때문에 리니어 방식에 비해서 효율이 매우 좋고 열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리니어 방식이 안 좋은 방식이고 스위칭 방식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말했던 영상 송신기에서는 리니어 방식 BE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열도 많이 나는 장치에다가 뭐 하려고 좋지도 않은 리니어 방식 BEC를 넣었을까요? 스위칭 방식 BEC를 쓰면 열도 안 나고 효율도 좋을 텐데 말이죠. 이유는 바로 다시 잡음, 노이즈입니다. 지금 리니어 방식과 스위칭 방식 BEC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기억하시나요? 다시 몇 분 전으로 기억을 돌려보겠습니다. BEC가 내장된 RC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갑자기 조종 불능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BEC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때문이었습니다. 스위칭 방식 BEC는 아주 빠르게 전기를 온, 오프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전압을 낮춥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전기를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정기적인 잡음, 노이즈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말까지도 자동차는 27MHz, 비행기는 40MHz, 헬기는 72MHz의 아날로그 전파로 무선 송수신이 되었었는데요. 스위칭 방식 BEC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이런 아날로그 전파에 간섭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전파 간섭으로 조종 신호가 수신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기체가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졌던 거죠.
즉 스위칭 방식 BEC의 최대의 단점은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영상 송신기에 열이 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리니어 방식 BEC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달으셨을 겁니다. 영상 송신기도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스위칭 방식 BEC를 사용하게 되면 전파 간섭이 일어나서 영상이 제대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ESC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ESC에 내장된 스위칭 방식 BEC는 노이즈로 인해서 전파 간섭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ESC 제조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ESC에 리니어 방식 BEC를 넣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ESC는 리니어 방식 BE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기용 배터리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력용 배터리 하나만으로 모터도 돌리고 수신기도 작동합니다. 리니어 방식 BEC는 열이 나기는 하지만 노이즈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ESC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옵토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옵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RC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BEC 내장 변속기와 옵토 변속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BEC가 없는 변속기가 옵토 변속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라면은 BEC가 없는 변속기는 노 BEC 변속기 아니면 뭐 without BEC 변속기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 같은데요. 왜 무슨 약자인지도 모를 옵토라는 괴상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사실 옵토는 ESC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놀라운 방법입니다. 더 이상 ESC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는 절대 없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설계입니다. 옵토는 옵토 아이솔레이터 또는 옵토 커플러의 약자인데요. 다른 말로는 광 아이솔레이터, 포토 커플러라고 부르기도 하는 부품입니다. 수신기에서 ESC에게 모터를 얼마만큼의 속도로 돌려라 라는 신호를 전달할 때 일반적으로 이 신호는 PWM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PWM은 5V의 전압을 빠르게 껐다 켰다 하면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는 5V보다 전압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고전압 전력선과 PWM 신호선이 하나의 회로에 있음으로 인해서 신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신호는 노이즈가 되어서 수신기에 전파 수신을 방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호 전달 시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옵토 아이솔레이터라는 광학 전련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회로에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가 통해야 됩니다. 즉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전기가 통하고 그래야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을 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A가 B에게 정보의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강에 놓인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하지만 A는 똑똑했고 다리를 건너지 않고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플래시를 껐다 켰다 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리를 건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완전히 없애버렸고 따라서 A와 B는 물리적으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래시를 이용해서 정보는 계속 전달할 수 있죠. 옵토 아이솔레이터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A에서 B로 빛을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A에서 빛을 쏘면 B에서 그 빛을 감지합니다. 수신기에서 ESC로 보내는 신호는 PWM 신호라고 말했었습니다. 원래 PWM 신호는 5V 전압을 빠르게 껐다 켰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옵토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한다면 그 5V의 전기는 A까지만 이동하고 B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기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정보만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도 노이즈가 전혀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말입니다. 옵토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하면 동력용 전기와 신호용 전기가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신호에 노이즈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옵토 변속기라는 것은 바로 옵토 아이솔레이터가 내장된 변속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BEC가 없는 변속기를 그냥 옵토 변속기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 이유는 옵토 방식의 단점 때문입니다. 모든 옵토 방식 변속기는 동력용 배터리가 수신기에 연결된 전선과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즉 원리적으로 BEC를 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EC가 없는 변속기를 편의상 모두 옵토 변속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BEC가 없는 변속기는 정말 모두 옵토 방식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옵토 방식은 옵토 아이솔레이터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옵토라고 표기되어 있는 대부분의 변속기들이 실제로 기판을 보면 이 부품이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원래는 옵토 아이솔레이터가 있는 변속기를 옵토 ESC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냥 BEC가 없는 모든 변속기를 옵토 ES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옵토 방식이 아닌데 말이죠. 사실 지금은 진짜 옵토 방식의 변속기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변속기가 진짜 옵토인지 아니면 이름은 옵토이지만 그냥 BEC만 없는 제품인지 궁금하시다면 변속기의 외관으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변속기를 수신 개에 연결하는 가느다란 전선이 있는데요. BEC가 내장된 모든 변속기는 PWM 신호가 전달되는 신호선과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플러스선, 그리고 공통 마이너스선, 이렇게 세 가닥이 있습니다. 옵토 변속기 내부의 옵토 아이솔레이터에는 내부적으로 불을 껐다 켰다 하기 위해서 5V의 전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속기 자체적으로 BEC가 없기 때문에 5V를 외부에서 가져와야 하는데요. 그 전기는 수신기에 연결된 외부 전원을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옵토 변속기인데 신호선, 플러스선, 마이너스선 이렇게 세 가닥이 있으면 그 중에 플러스선은 변속기에서 수신기로 나가는 5V가 아니고 수신기에서 변속기로 들어가는 5V선입니다. 이처럼 옵토 변속기인데 플러스선이 같이 있으면 실제로 옵토 아이솔레이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궁금하다면 이 플러스선을 한번 빼보세요. 선을 뺐을 때 변속기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로 옵토 아이솔레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선을 뺐는데도 변속기가 멀쩡히 잘 동작한다면 그럼 그건 그냥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더미 전선이라는 말입니다. 옵토 아이솔레이터가 없지만 옵토라고 적혀있는 변속기는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선이 없고 신호선과 마이너스선 두 가닥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닥의 전선만 있다면 100% 옵토 아이솔레이터가 없는 변속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옵토 방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RC 조종기가 27MHz, 40MHz, 72MHz 등의 아날로그 FM 방식을 사용할 때는 노이즈에 취약했지만 지금은 RC 조종기가 2.4기가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게 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ESC에 내장된 BEC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2.4GHz 전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옵토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옵토 방식은 정기적으로 신호를 완벽하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 옵토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수신기에 따로 5V 전원을 연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메인 배터리에 외장형 5V BEC를 장착해서 수신기에 연결한다면 어차피 BEC를 통해서 전기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전기를 분리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진짜 옵토 방식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기에 별도의 배터리를 사용해야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옵토 변속기는 그냥 BEC만 없는 변속기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안 좋은 제품인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옵토 방식의 변속기를 사용한다면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BEC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신기에 별도의 전원을 연결해야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수신기에 동력용 배터리가 아닌 다른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보통은 배터리 관리가 귀찮기 때문에 하나의 동력용 배터리만 연결해서 수신기에도 전원이 연결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력용 배터리 전원을 수신기가 사용할 수 있는 5V 전원으로 낮춰주는 장치인 외장형 BEC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UBC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외장형 BEC를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오프닝 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ESC를 드론에 사용할 때는 BEC 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꼭 드론이 아니더라도 동시에 여러 개의 ESC를 하나의 수신기에 사용한다면 BEC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이건 BEC의 중첩으로 인한 전기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4개의 변속기를 사용하는 드론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변속기가 모두 BEC가 내장된 제품이라면 각각의 변속기에서 5V의 BEC 전기가 드론의 비행 컨트롤러로 모두 연결됩니다. 이 경우에는 BEC의 중첩으로 인한 전기적 간섭으로 인해서 비행 컨트롤러나 변속기 자신 또는 수신기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 컨트롤러와 수신기 등에서 필요한 5V 전기는 한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변속기에서 한 개의 변속기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변속기에서는 BEC 기능을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하는 비행 컨트롤러에 PMU가 있다면 모든 변속기의 BEC를 없애야 됩니다. PMU는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으로 비행 컨트롤러에 알맞은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용 장치입니다. 즉, 일종의 외장형 BEC입니다. DJI의 NAZA, N3, A3 등의 비행 컨트롤러를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 PMU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픽스호크나 APM 컨트롤러를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는 PMU가 미포함이지만 파워 모듈이라는 부품이 PMU의 역할을 합니다.
레이싱 드론의 경우 PDB 전원 분배보드에 BEC 기능이 내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BEC 기능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수신기와 연결하는 세 가닥의 전선 중에 빨간 선을 잘라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빨간 선을 자르는 것은 ESC에 내장된 BEC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수신기나 비행 컨트롤러로 연결하는 길을 잘라낸 것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BEC 기능이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것이지만 실제로 ESC 내부에서 BEC 회로는 계속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ESC에는 노이즈 때문에 리니어 방식 BEC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니어 방식 BEC는 전기를 열로 손실시켜서 전압을 낮추기 때문에 쉽게 뜨거워지고 전기 효율도 안 좋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BEC가 내장된 ESC를 사용하면서 강제로 BEC 선을 잘라서 사용하는 건 썩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열도 나고 전기도 많이 먹습니다. 만약에 ESC를 두 개만 사용하는 쌍발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면 두 개의 BEC 내장된 ESC를 사용하면서 한 개의 ESC는 빨간 선을 잘라서 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두 개의 변속기 모두 옵토 타입을 사용하고 추가로 외장형 BEC 한 개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실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ESC를 4개 이상 사용하는 드론을 만들고 있다면 모든 ESC를 BEC가 없는 옵토 타입을 사용하고 PMU가 없다면 별도의 BEC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ESC를 한 개만 사용하는 3축 자이로가 장착된 헬기를 조립하려고 한다면 사용하려는 ESC의 내장 BEC의 전원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3축 자이로가 장착된 헬기는 서버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BEC 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ESC에 내장된 BEC가 모자라다면 옵토 ESC를 사용하고 추가로 외장형 BEC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실 시작할 때는 영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녹화하겠지 싶었는데 정말 녹화만 지금 벌써 4시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낮에 그냥 한 3줄짜리 메모를 해왔거든요. ESC, BEC, 옵토 요 정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썰을 풀다 보니까 좀 신나게 얘기한다고 말이 좀 많이 길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또는 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